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내 양을 모으라. 가서 전파하고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노라. 한 무리가 되어 라비여, 한 목자에게 있으리. 제 어린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나이다.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침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겠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아, 네가 네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 자가 어찌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가?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려는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니라.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먹이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함인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 왔느니라. 누구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자는 반드시 숱한 고난을 당하고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말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이다! 사형! 사형!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너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리 말하더냐? 모두들 알다시피 유월절에는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도다. 바라봐, 바라바를 석방하라.